하시다가 너무 칙칙한 것 같다 하시면 요 오렌지색입니다. 1003 요런 이제 밝은 오렌지색들을 조금 혼용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2020년 7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이 나무 상자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육면체 응용 형태입니다. 위가 이제 그동안 막힌 것들이었다면 이제 깊숙하게 뚫려 있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나무, 긴 나무 조각들이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판자가 두 개씩, 나무판이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스케치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갑자기 조금 점프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없다 생각하고 붙어있는 나뭇잎 대신에 여기에 손잡이 정도는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빛이 왼쪽 위에서 오면서 위에 부분, 즉 1번 면들이 상당히 밝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흰색에 가깝게. 그 스케치 이후에 여기를 거의 이제 색감을 채우지 않는 상태로 좀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형태, 전체 육면체 형태에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면을 채우는 선, 1111 긋는 선들, 조밀하게 긋는 선 연습. 그다음에 이런 밑에 부분 자연스럽게 위랑 위쪽으로 색이 연결되어야지 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선들, 힘을 주셨다가 빼는 선. 그다음에 여기 나무 질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돌리면서 쓰는 선들 있었죠? 이걸로 나무 결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선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여기 이제 Y를 기준으로 해서 형태를 먼저 보시고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고치고 지우개질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상하, 여기 Y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를 어디까지 하실 건지 먼저 그냥 아마 이만큼 그려야지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가 아직 뚫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큰 사이즈만 결정을 했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시고요. 뭐, 요런데 수평선이라든지 윗면이 보이는 정도가 적절하게 잘 맞아지셨다면 이게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는 형태로 할 거여서요. 여기 절반을 나눠두었습니다. 이쪽에 요 손잡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운데에 분명히 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비껴보는 면의 중심을 찾으려면 대각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대각선을 그리면 이 면의 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잡아놨던 선보다도 중심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얘도 한번 올려서 수정을 하셔도 좋고요. 이 중심선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손잡이 위치를 사각형으로 그려두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앞쪽이 조금 더 길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위치가 나왔다면 조금 흐린데요. 이제 진하게 하면서 세부적인 형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이 되는 명암 단계에서 여기 맨 위에는 1번, 요밑 라인들, 지금 윗면을 보는 부분,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은 두께를 표현하는 1번, 그다음에 여기는 다 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면도 여기와 같은 명암 처리. 그다음에 여기도 같이 어두워지는 그늘이고 그림자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이 그늘 부분이 여기도 있습니다. 같이. 다만 여기보다 여기를 더 세게 어둡게 하시면 멀어지는 느낌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3, 4, 5의 어둡기를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색감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밝은 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진한 면을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 다양한 색감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 이제 전체적인 좀 색감 표현을 할수 있는 중간 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중간 톤을 설정하였습니다. 얘가 1034입니다. 요거로 해서 밝은 면, 뭐 어두운 면,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나뭇결 정도까지 기본 표현을 마친 이후에 여기 어두운 색을 추가해서 3, 4, 5를 표현하고요. 밝은 쪽에 좀 노란색, 주황색들을 표현해서 1, 2번 면들을 완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면부터 해서 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쪽에 어두운 부분, 안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제 밝은 톤의 색깔까지도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밝은 쪽에서 색감을 좀 내면서 어두운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이 생겨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선도 써보시고요. 선방향도 바꾸면서 면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꼭 색연필을 돌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면을 활용할 거여서요. 조금 선이 굵게 나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시다가 나중에 약간 뾰족한 선들은 요런데 이제 중간 경계를 나눌 부분들 좀 날카롭게 해야 되는 날카롭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에 가서 따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슬쩍 명암 표현 요런 부분들에 조금 진해지는 색감까지도 살짝 표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혼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간 톤 그대로 이색 번호가 가지고 있는 요 색감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사실 명부와 안부를 결정하면서 어디에 어떤 색을 섞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어디는 혼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좋겠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런 채색의 계획까지도 같이 세우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색감은 좀 내두게 되었는데요. 연필을 이렇게 잡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젤에서 세워서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선의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면요. 좀더긴 선은 어깨 힘으로 편안하게 쓰시기 좋습니다. 요령은 연필이 흔들릴 정도로 중간 정도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보실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움켜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주시면 그리기 오히려 어렵고요. 그냥 가볍게 달걀을 준 정도로 해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스케치하실 때에도 긴 직선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945번입니다. 945번을 통해서 이쪽 면들의 어두운 부분들, 그 다음에 나무 질감이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면을 채우실 때에 그 촘촘하고 선의 길이가 처음과 끝이 같은 선들로 촘촘하게 활용을 하셨다면 요즘부터 질감을 낼 때에는 이거 좌우로 지그재그로 사용하는 선들 돌리면서 쓰는 선들을 같이 쓰시면서 조금 얼룩이 남아있고 채색하는 동안에 자연스러운 색의 변화가 나오도록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945번으로 좀 어두운 부분에 무늬라든지 이쪽에 그늘 부분에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하면서 명도를 더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밝은 쪽에도 조금 색감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오렌지빛 느낌이 사실은
안부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빛받은 부분에 조금 밝은 색깔 느낌도 추가해주고요. 이쪽에 어두운 부분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917을 요 1, 2번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917 이런 색감입니다. 육면체 명암 하실 때 이렇게 올라갈수록 위쪽 부분이 더 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거기 진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밝은 쪽으로 나오면서 쭉 힘을 빼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밑에 반사광까지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혼색을 하면서 사실 부분적으로 색감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이 색을 지금 전체적으로 또 다 밀어버리면은 그냥 더 많은 색을 섞은 느낌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색이 강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물론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요. 또는 뭐 여리여리하게 보여지는 부분. 그림자가 제가 이제 쇼파 위에 올려놓고 찍다 보니까요. 여기 밑에도 많이 생기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림자 모양이 정확하지 않기는 한데요. 육면체 일반적인 그림자, 지난번에 그리셨던 것처럼 요것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요 정도 각도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울기 그대로 따라오시고요. 뒤쪽 기울기 그대로 갖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요 끝까지 아마 안 나오죠? 잘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잡고 들어와 보세요. 긴 선 쓰기에 훨씬 좋은데요. 요거는 사실 이젤에서 할 때 제일 편하고 책상에 앉아서 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 그리실 때는 조금 불편한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제 조금만 더 다른 갈색으로 색감을 추가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셨죠? 하지만 여기 이제 두께도 표현해 보시고 뭐 색감도 해보고 안쪽에 들어가는 것들 이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들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선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네,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943번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이제 뭐 더 쉬운 것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요. 계속 이제 쉬운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너무 진도가 느리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안에 다 안 끝나시더라도 이거는 오늘 10분, 20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천천히 양을 늘리시면서 오늘은 스케치만 하고 내일 이어보시면서 채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영상이 뚝 끊어졌죠? 제가 메모리 모자른지도 모르고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두 번째로 그린 거고 세 시간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어린이는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방치되어 있기에 설명을 드리고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못할 것 같습니다. 943으로 여기 어두운 톤에 조금 색감을 추가하였습니다. 왜냐면은 단계를 뚝뚝 건너 뛰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굉장히 비어 보이는 면이 있었고 조금 더 어두운 면에 있어서의 색감이라든지 또는 밝은 톤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943으로 한 번 더 포인트로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시다 보면 아마 이것보다 더 진하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진하게 하실 때 유의할 점은 밝은 데를 너무 건드리지 않으시는 거죠. 밝은 데까지 자꾸 넘어가시다 보면 이 부분이 칙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너무 칙칙한 것 같다 하시면 요 오렌지색입니다. 1003 요런 이제 밝은 오렌지색들을 조금 혼용하셔가지고 밝은 부분에
사용을 해두셔도 좋고, 더 밝은 노란색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감을 좀 추가한 이후에요. 1008, 요거로는 여기 이제 반사광 부분이라든지 그림자 부분에 색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브라운이 많기도 하고, 색감을 풍부하게 쓴 느낌도 냄과 동시에 그림자나 반사광이 너무 텁텁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하기에 좋은 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광, 그림자에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아까랑 좀 달라졌는데요.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점검해 봤더니 너무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지우고 올렸습니다. 이곳이 색연필러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톤 조정을 할수 있고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작업을 하시면서 안 되면 지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선들로 스케치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새롭게 이렇게 연필 잡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색깔들도 노란색에서부터 뭐 갈색들 단계를 좀 내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필 막 돌리면서 나무의 질감 내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